안녕하십니까. 롤랜드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전자드럼을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 소리를 어떻게 내고 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버튼도 많고 뭐 눌리는 액정이나 영어도 많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처음에 전자드럼을 구매하셔서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는지, 네, 그렇게 조작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드럼의 뒤편에 보시면 파워라고 나와 있고요. 그게 전원이죠. 네, 전원에서 오프로 되어 있는 것을 온으로, 네, 그게 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먼저 켜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미엄 우드 01번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드럼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드럼의 종류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프리미엄 우드라는 드럼 종류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계의 뒤편에 보시면 마스터 아웃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RL이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군데에다가 케이블을 꽂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케이블을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연습실에 모노라고 적혀 있으면요, 그 한 군데에만 잭을 꽂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 세팅은 끝나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드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베이스 드럼, 스네어, 하이햇, 탐탐, 플로어 탐, 그리고 심벌, 크래쉬 심벌.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라이드 심벌, 역시 잡아주실 수 있고요. 이쪽에 크래쉬 심벌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기본 연주를 해보면요, 그리고 통에 테두리를 치시면 실제 드럼에 테두리를 치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크로스 림샷, 전부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드럼을 치시는 경우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낀 것처럼 집에 있는 이어폰을 끼시면 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뒷부분에 헤드폰을 꽂는 단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헤드폰을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볼륨 조절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듈의 윗부분에 보시면 백킹이라고 적혀있고 폰이라고 적혀있고 마스터라고 적혀있습니다. 첫번째 있는 백킹은요, 돌려보시면 뒤에 깔리는 음악을, 예를 들면 나중에 음악을 틀고 논다든지 핸드폰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논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뒤에 깔리는 음악, 내 드럼 소리 빼고 뒤에 깔리는 음악만 줄이고 싶다, 키우고 싶다를 선택할 수 있고요. 폰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제 귀에 들리는 이 이어폰을 끼신 분들이, 헤드폰을 끼신 분들이 그 소리 자체를 이제 내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자드럼을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을 같이 틀고 연습하시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보시면 클릭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죠. 그거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음표와 숫자, 그게 템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고 나와있죠. 오프, 네, 그 오프가 메트로놈이 꺼져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온으로, 온으로 누르면 메트로놈 소리가 나죠. 여기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템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다시 템포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끄실 때는 방금 눌렀던 ON을 OFF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놈이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전자드럼을 소리를 내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소리를 집에서든 사무실이든 연습실에서든 내셔서 재밌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